자,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소스랑 트랜스포메이션 볼게요. 근데 사실 이 뒤에 부분은 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컨셉이 다 있으실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라이브러리 불러야 되고 내가 쓸 메서드 다 인포트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치 피규어 그려서 그다음에 판다스에서 CSV나 다른 파일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판다스 프레임워크, 데이터 프레임워크로 전환한 다음에 그거를 X나 Y축에 컬럼으로 다 읽고 필터링해서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추가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그래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챕터를 네,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Shift 엔터를 쳐주시고요. 이게 부캐 좋은 점이 뭐냐면 파이썬 리스트나 numpy 어레이나 판다스 시리즈나 이런 데이터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리스트 어떠한 리스트나 어레이는 포맷이나 그런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 형식이 들어와도 부캐에서 컬럼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변환이 돼요. 변환이 돼서 내가 별도로 뭐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키랑 밸류를 다 심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부캐 모델에 다이 메서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러와 볼게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칼럼 네임이 동일해요. 내가 CSV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성별 뭐 이렇게 했어요. 에이지나 뭐 젠더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거와 키를 자동으로 맞춰서 얘가 그 컬럼 데이터 소스로 변환을 해줘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데이터라고 해서 따로 오브젝트 만그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커맨드 엔터 아 쉬프트 엔터로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 컬럼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저희가 소스라는 변수에다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서클을 다시 여기다가 그렸어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던 방식은 그 판다스에서 칼럼을 필터링해서 그 해당되는 칼럼을 찾아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 전달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그죠? 근데 이 방식은 그냥 칼럼 데이터 소스라는 그걸 만들어서 오브젝트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할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이 엘리멘트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맞춰서 해줘야 돼요. 보면은 또 이렇게 플롯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프레임워크도 저희가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소스를 저희가 보이면은 저희가 그 헤드 부분이랑 바디 부분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칼럼 데이터 소스에다가 이 전체를 그냥 갖다 주면은 얘가 알아서 헤드랑 바디를 분리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켓에서 샘플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소스에다가 그냥 통째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넣고 넣으면 알아서 얘가 다 분리를 시켜주고, 그러면 다시 플러시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이밍이나 뭐 그룹 바이 해서, 이렇게 치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또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그 컬럼 데이터 소스가 또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쵸. 여기서 바로 그냥 소스에서 가져다가,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도 한번 볼게요. 네. 트랜스폼도 이거를, 저도 판다스를 써봤을 때 조금 짜증났던 게, 이 칼럼이랑 로를 막 바꿔
바꾸고 다시 편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타임 시리즈에서 리셋하고 이 밸류 똑같은 거 찾은 다음에 인덱스의 컨트리만 컨트리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시각화를 또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파이 차트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데이터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네임도 바꿔보시고 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안에 소스가 되게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서 이런 것도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좋은 점은 그 값 x와 y나 이런 치환이 쉽게 된다. 그리고 물론 판다스에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 써서 따로 오브젝트 만들어서 다시 데이터 주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런 메서드를 쓰면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는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어노테이션 닫는 거. 그 어노테이션 닫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맨 처음에 제가 PPT로 설명해 드렸듯이 기존 차트 말고 그 차트 위에 오버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 같은 걸 표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뭐 강조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스팬이라고 하는 처음에 있는데 스팬이 뭐냐면은 그 그냥 수평선을 말해요. 수평선에 그 컴포넌트 가져온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걸 가져온 다음에 이 속성을 여기 안에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파일이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할 때 이게 막 겹친다 그러면 맨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 순서를 순서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레이어에 추가해야 돼요. 그 추가할 때는 add layer, add-layout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편리하다는 거. 아무거나 다 이제 해서 내가 다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박스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박스. 특히 영역 같은 거 표시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박스 어노테이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 오고 이 박스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은 1, 바텀이 1이고 그 다음에 탑이 마이너스 1이고 탑이 좀 0.6이고 해서 이 센터랑 로우랑 어퍼 이런 거를 다 지정해 줘요. 맨 처음에 거를 보면은 맨 처음에 올리브 컬러를 볼게요. 올리브 컬러 보면은 바텀이 1에서부터 출발하는 아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빨강색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탑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탑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기준에서 마이너스 1이 떨어진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1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좌표에 대해서 위치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몇 칸을 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벨을 볼게요. 라벨도 되게 중요한데 라벨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다 표시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한 것만 표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강제적으로 라벨을 위치를 이렇게 5,7 이렇게 얘가 강제적으로 먹여놨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함수를 만약에 짜시게 되면은 이 값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심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이랑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들을 뭐 하이라이팅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노테이션 할 때는 함수 짜서 짜거나 아니면 if문 써서 그거를 여기다가 전달해서 이 x와 y의 값을 전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절대값으로 지금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내가 유동적이고 계속 데이터가 바뀌고 이게 픽스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션하게 다 입력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너무 파이썬으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라벨셋. 라벨셋은 이제 다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기본적 기능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절대값으로 다 박아놔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이미 라벨이 다 네이밍이 다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템퍼레이처 온도값이랑 그다음 기압값이 이렇게 되면 얘는 A고 얘는 B고 C고 D고 E고 이게 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령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이라고 할게요. 하면은 이 부분을 출력할 수 있는 안에 함수를 만들거나 해서 if문을 쓰거나 뭐 아무튼 여기 안에 있는 걸 써서 여기 안에 전달해 주면 돼요. 이 안에 어디 갔죠? 여기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뭐 제가 다 짜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그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려지는 부분이랑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랑은 떼놔서 전혀 둘이가 연관이 없게끔 터치가 안 가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잘 표현될 수 있게. 왜냐면은 이런 거는 그냥 지금 탑다운으로 계속 위에서 읽어가면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함수로 다 만들고 아니 클래스로 만들거나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차트가 내가 10개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10개를 한 페이지에 내가 표현하려면 이거를 다 복사해서 10번을 복사하겠죠. 그럼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는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만 소싱해서 그 이제 템플릿 안에 소싱해서 표현하는 걸로 그 다음에 전체가 이게 만약에 10개다 그러면은 그 전체를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정도로만 딱 그렇게 짜면 그냥 코드도 많이 필요 없고 몇십 줄이면은 금방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걸 했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arrow 이런 표시 잘 안 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이런 도형 같은 데서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이런 데서도 이렇게 추가해서 이런 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포인터나 이런 색깔 같은 것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레전드 네 굉장히 중요하죠. 라벨링 붙이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 속성과 동일하게끔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다 이 안에 컴포넌트가 다 있어서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고요. 네. 레전드도 얘가 뭐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알아서 예쁘게 이렇게 잘 표시를 해주고 이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붙일 건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라바도 리니어한 게 있고 그냥 아까 전에처럼 이제 팔레트로 색상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한 걸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칼라 팔레트 안에 어떤 팔레트인지 명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도큐멘테이션에 다 있어요. 지금은 뭐 리디어스 뭐 256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낮은 그
그 지점이 뭐냐 했을 때 이 웨이트가 미니고 하이트가 하이가 맥스다. 이거를 또 해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또 그려줘요. 알아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쁘게 다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칼라바를 쓰면은 칼라바 보면은 그 칼라의 그 칼라에 대한 매핑을 또 해주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리니어 칼라 매퍼에서 이 팔레트를 선택을 해서 이 팔레트를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알아서 해줘서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저희가 따로 지정을 안 해도 이 웨이트를 이 웨이트라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다 이제 그 웨이트에 따라서 컬러 레벨이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링킹 앤 인터랙션인데요. 그 인터랙션 부분은 이런 차트가 있을 때 펜이나 줌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펜밖에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펜이랑 휠 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고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에 따라서 동일하게 얘네들이 딸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딸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플라트 옵션이라는 친구를 만들고 여기는 플라트 옵션만 진짜 그 플랫을 구성하고 있는 옵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딕셔너리 타입으로 위트는 무조건 가로는 250이고 하이트도 250이고 동일하게 펜이랑 줌이 인터랙션이 들어간다라고 따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큰 플랫을 만드는 거예요. 큰 플랫. 그 플랫을 만든 다음에 이 옵션을 여기다 전달하는 거예요. 네. 전달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 변형되는 이 값의 레인지를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S1이 그 이 플랫을 말하는 거죠. 요거 기점. 이 기점을 해서 이 플랫의 이 레인지가 변경되면은 이것도 같이 똑같이 요거에 따라서 변동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많이 안 쓸 것 같긴 해요. 네. 이것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들어가면은 동일하게 지금 네, 그래프가 보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후버예요. 후버. 이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좌표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위치가 아까 전에도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위치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자동으로 이 끝에 이 삼각형 있죠? 꼭지.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라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 지점이 왔는데 이거 오른쪽에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요. 이 전체를 계산해서 이 플랫 안에 이 캔버스 안에 이 툴팁이 표현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이게 먹혀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이렇다는 거. 그리고 후버도 따로 떼서 이렇게 후버라고 명시하고 후버 툴 하고 그 다음에 툴팁을 했을 때 안에 어떤 내용이 표현될 건지도 이렇게 신텍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아주 잘 표현이 돼요.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위젯. 아, 위젯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 값이 사용자 인풋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런 위젯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위젯을 만들고 이게 보면은 이 슬라이더에 대한 값이 지금 4.330으로 시작해서 지금 오는데 이게 보면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 그리고 밸류 스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텝을 만약에 더 쪼갤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 3으로 하면은 이제 0.3씩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스타트를 5로 하고 싶다. 그러면 4로 하고 싶다. 그러면 4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슬라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여러 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은 전체 그 상태를 관리해야 돼서, 웬만하면, 모르겠어요. 주피터에서는 별로 저는 사용을 안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할것 같고, 따로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전체 그 밸류에 대한 그 변경 사항을 좀더잘 관리할 수 있게 뭐 클래스를 만드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남아있는 게 바랑 카테고리 차트랑 그래프랑 지오그래픽 플롯이거든요. 그맨 마지막에 11번부터 A4까지는 심화 과정이라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차트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었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애플, 피어스 뭐 이렇게 펌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과일들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었고요.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요거 막대마다 카테고리마다 이제 색깔을 또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라벨도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레전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이 위치가 어디냐, 얘가 수평이냐, 아니면 뭐 버티칼로 하면은 당연히 세로겠죠. 이 위치가 뭐 위에서 탑에서 가운데냐, 탑에서 레프트냐, 라이트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은 여기 렌즈가 있어요. 렌즈도 지금 보면은 얘가 세팅을 해놨어요. 0부터 9까지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안에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메서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전체 데이터의 맥스 값을 내가 뽑을 수도 있고, 민 값을 뽑아서 여기다가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민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다는 거알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질문, 쉬는 시간 질문을 주셨는데, 슬라이더를 언제 쓰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레인지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주면은,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민값이 예를 들어서 10부터 100까지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아까 전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차트가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특히 좋은 게그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 있잖아요. 온도 같은 거. 온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너무 빅데이터다. 이게 100년짜리예요. 100년짜리 플롯을 내가 만들었어요. 대시보드를. 근데 사용자가 어느 구간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걸 드래그를 해서 그 구간을 설정하면 그 구간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예. 그리고 스택바도, 네, 스택바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저는 좀잘된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레전드의 위치, 이게 좀 데이터가 중간에만 모인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수입이랑 수출에 대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더, 범위를 더 늘여서 이 레전드의 위치도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패딩 값도 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패딩 값, 이 Y 레인지에 대해서 이 패딩 값을 여기서 뭐더 떨어뜨려 놓는지, 여기 띡 있죠? 여기서부터 어느, 더 떨어뜨려 놓는지, 아니면 더 가깝게 하든지, 아니면 더 밑에 하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요. 그룹도 가능해요, 그룹. 보면은, 이렇게 이세 개의 묶음의 데이터가 애플에 해당하고, 지금 보면은 페어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 선을 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또 이렇게 색깔이 또 다르게. 아까 전에는 이렇게 같았다면 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안에서 밸류로 찝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컴퓨테이션하게 다 계산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 밸류 값을 이렇게 다 일일이 매기지 마시고, 오름차순이면 오름차순 순대로 다 짜서 그 다음에 최종값만 여기다가
딜리버리 하시는 그 방법이 좋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거. 좀 더 복잡한 거 보시면 두 가지 플랫이 같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하나는 이렇게 성 그래프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씩 다 하시면 돼요. 이미 플랫이 요거 피규어가 그려져 있어요. 같은 피규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냥 라인만 추가하시면 돼요. 라인이랑 요런 디자인적인 요소만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되고요. 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러 개, 여기에서 지금 하나밖에 안 쓰였는데 뭐 두세 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표현도 가능하다. 혹시 판다스에서 그룹바이 써보신 분 있나요? 그룹바이? 언제 써요? 그래서 여기서 그룹별로 묶었어요. CYIL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린더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룹으로 묶고 컬럼 데이터 소스로 다시 한번 랩핑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서 이 컬럼 네임이죠, 다 네임. 그래서 전체 그 실린더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픽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다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아예 다시 가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형식을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경량성을 읽을 수 있고 뭔가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전체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이것도 다 이제 점으로 다 찍어서 이렇게 다 동글뱅이를 이렇게 다 이제 표시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도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위 있잖아요. 단위 포맷터 할 때 단위를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런 외부 한국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은 이게 유니코드 매칭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수작업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이런 변수, 이런 메서드를 쓸 때 이렇게 매겨질 때는 꼭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랑 네트워크인데 이건 많이 안 쓰지만 그냥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또 모듈을 설치해야 되네. 아마 이게 따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여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글쎄요, 네트워크 이게 표현할 때가 있을까? 보통 소셜 관계망 이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켓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따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이 네트워크스라는 인테그레이션을 이 친구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뭐 여기서는 뭐 따로 지금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부켓에서도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차트가 있고 그 이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든 그런 라이브러리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뭐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요거는 소셜 관계망 뭐 이런 거 할 때 관계도를 그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노드와 끝 노드가 어딘지 보시면은 또 여기 이쪽에 뭔가 또 많이 몰려져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프로젝트가 생각나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팀에서 만들었었던 건데 이게 보면은 똑같은 차트예요. 아까 보셨던 그 관계 차트인데 네트워크 차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각 국마다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어떤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예요. 그래서 가장 뭐
좋은 여권은 싱가포르 여권이다. 뭐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라를 이렇게 클릭하면 그 해당 국가에서 그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딘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자가 필요한 나라,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비자가 뭐, 필요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비자가 뭐, 어떤 나라,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거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 근데 사실 지도는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버에서도 그 주피터 지도를 해주는 그 오픈소스가 하나 있거든요. 있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버의 그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구글 API를 제가 받아야지 나오는 건데, 지금 API를 아마 내가 있는데 지금 확인을 못해서. 네. 지금 구글 포토는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내장되어 있는 그 지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성의하게 그냥 이제 표현되는 건데, 이게 위도와 경도를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 보면은 위도와 경도의 그 지점을 지정해 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고, 이 위에서 이게 보시면 지금 좌표가 있잖아요. 좌표. 그쵸? 이 좌표. 데이터를 뿌리실 때이 좌표에 해당하는 곳을 포인터를 마킹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도 지도 같은 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해요. 그냥 2차원의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랫 안에 이그 그림 안에 이 지도가 꽉 채워져 있고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터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 같은 것도 여기에서 이쪽에서 많다 하면 여기에 있는 지점이 보면은 뭐 마이너스 100에서 30이다. 그럼 이 포인트에다 찍고 레디어스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위치만 내가 어느 정도 이 원점을 기점으로 몇 번이 뺏셈인지 젖셈인지만 알면은 쉽게 다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펜이랑 줌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지도를 내비게이션 하면서 탐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 시각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도 경도를 세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데이터들을 여기서 뿌리면 되겠죠.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켓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더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켓이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하고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더 예쁘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내가 기준으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켓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처럼 표현하고 D3처럼 표현하는데 약간 중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 있죠. 이거는 어느 라이브러리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트랩을 정말 잘 쓰시고 매트랩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부켓은 이거 튜토리얼 굳이 따라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플롯을 맨 처음에 디자인하고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계속 그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다른 링크 보면서 참고해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정제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정적이고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깨끗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었고 뭐 설치하는 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현재 그 현업에서 하시다 보면은 진짜 예상치 못한 이상한 데이터가 막 어딘지도 몰라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찾아야 되고 수정하고 그게 정말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도 중요해요. 시각화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깨끗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 잘 정제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 시각화는 정말 쉬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데이터를 내가 뭐를 말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데이터만 딱 갖다 주고 그냥 아무거나 예쁘게 만들어 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무슨 목적인지 그 다음에 오디언스가 뭔지 이 오디언스가 그냥 과학자든지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가든지 아니면은 일반인인지 아니면 뭐 직장 상사든지 되게 타입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수준에 맞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도 만들면 안 되고 너무 단순하게 그렇다고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제가 이 도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뭐 개발자가 아니어도 기획자나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도 충분히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웹 개발이어서 완전 분석적은 아니지만 빨리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냥 빨리 이 데이터에 어울리는 차트를 찾는 데는 파이썬만한 도구가 없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내가 이걸 하나 만들면 또 다른 걸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신 그냥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배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로컬에만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와서 못 봐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려면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노트북 다 설치하고 다 코드 에디터 깔아가지고 그 열어서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호스팅 할 수 있는 뭐 깃허브이나 아니면 넷플릭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도구 써서 그냥 HTML로 간단하게 진짜 만들어서 그것만 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 정도까지 제 그냥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렇게 정말 멀리 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네,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